네, 오늘 수급 특징 중 한국항공 우주입니다. 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 메이저 수급이 참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. 특히 뭐 1, 2월엔 기관들이 러브콜을 보내더니 3월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또 바통을 터치를 했습니다. 엄청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. 2월 21일 기점으로 오늘까지 단 하루를 빼고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. 수급 모멘텀을 역시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항공 우주 풀이해보죠. 네,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서 강한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6.4%까지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여러 모멘텀들이 역시나 또 있겠죠. 네, 뭐 가장 컸던 게 이제 그 해외 관련된 이제 위성 발사체 관련된 좀 이슈가 이제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. 특히 뭐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는 뭐 국내 군수용 헬기나 그다음에 뭐 비행 훈련기를 제작을 하고요. 그다음에 그 인공위성 발사체도 이제 조립을 하고, 그다음에 차세대 뭐 중형 위성 개발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외에 이제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이제 대형 그 글로벌 항공사의 이제 기체 구조물을 이제 제작해서 납품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작년에 실적은 좀 부진을 했습니다. 코로나 영향 때문에 특히 항공기 관련된 그 제작 수요가 상당히 좀 줄었다라는 게 실적이 좀 악화되는 그런 이제 요인을 보였는데요. 아마 올해부터는 관련된 부분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전투기, 경전투기나 이제 고등 훈련기 관련돼서 뭐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이슈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경전투기인 이제 FA-5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레이시아에 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입찰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데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잦아들면서 사업이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. 특히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 FA-50 관련돼서 관심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국방력 최근 들어 이제 뭐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국방력 강화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아마 이쪽으로도 뭐 조금 이제 수출을 그 공략하기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이제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고등 훈련기인 T-50입니다.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T-50에 대한 이제 관심을 상당 부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특히 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이제 천궁을 비롯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상당한 수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T-50에 대한 관련 분야도 수주한다라고 하게 수주 쪽으로도 뭐 상당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. 또 하나가 이제 국내 헬기 시장의 이제 점유율 확대를 위한 노력이 또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요. 뭐 국내 헬기 수요가 이제 공공 헬기가 한 117대 정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국산 헬기는 13대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고요. 이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는 117대 중에서 지금 20년이 넘는 그런 헬기 관련된 부분도 한 절반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헬기 관련돼서도 뭐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기대감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꼭 감안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매출이 한 15% 증가한 한 3조,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50% 증가한 1,45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.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뭐 일단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